우리나라 텔레비전의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된 게 KBS TV입니다. KBS TV 개국 특집 프로 나도 인간이 되는다에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 이제 본격적인 텔레비만 따지면 한 50한 6, 7년 됐고 그 텔레비 시작부터 생각하면 그것도 60년 됐습니다. 근데 나는 사실 작년쯤에서 60년 기념 드라마를 하나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1년 반 동안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퇴출이 됐구나 하는 생각했는데 마치 이번에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인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해서 시청률 1, 2%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4명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장혁군을 필두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배우가 가장 처음 대본을 받을 때 기대가 있습니다. 좋은 작품, 좋은 연출, 이건 아주 천혜의 조건입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역할의 위치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로서 욕심을 갖고 있는 대목이고 바라는 대목입니다. 전 사실 오랜만에 출연합니다. 미션을 찍어 좀 인연이 괜찮아요. 사실 그동안에 상당히 그 좋은 작품들을 MBC와 같이 했는데 지금 기억해도 거의 MBC와 한 작품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아마 좋은 기회를 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네 사람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작품의 의욕을 가지고 아마 그동안에 축적된 연기력을 10분 발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특히 우리 장혁군 나 이번에 처음 같이 합니다. 사극하고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하는 것만 내가 좀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지성적으로 의지력을 가지고 잔잔한 가운데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역할을 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름다운 우리 여주인공들 정말 아름답고 이번에 아마 좋은 경험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장부천이 아주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가 사실 이제 과거에 악역하기 때문에 정말 깊이 물렸는데 요즘은 악역이 뜨는 시대예요. 악역이 뜨는 시대인데 우리 장군이 이제 열심히 우리 장혁군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예.